자, 반갑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A지점 반력. A지점 반력. 그 다음에 이 BC 부재력.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R, A, R, B가 있습니다. 먼저, 시그마, M, B는 0입니다. RA,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여기 잡았습니다. RA 곱하기 9, 플러스 P 곱하기 4, 마이너스 2P 곱하기 3은 0. 따라서 RA는 9분의 2P가 되겠습니다. 9분의 2P. 따라서 RA는 9분의 2P가 되고요.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거 9분의 2P 마이너스 2P 플러스 RB는 0. 따라서 RB는 9분의 16P입니다. 이걸 왜 구하냐? 구해야죠.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전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보통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3, 4, 5. 따라서 자, 이 부분을 보고 시그마 FY는 0입니다. 플러스 FBC 맞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니까 5분의 4 맞죠? 5분의 4 사인 세타입니다. 플러스 9분의 16P는 0. 따라서 FBC는 마이너스 9분의 20P. 따라서 FBC는 9분의 20P 압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자, A 지점의 반력은 이걸 통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FB도 구하고요. 이걸 이제 절전법을 통해서 그렸던 겁니다. 사인 세타 따라서 정답은 9분의 20p 압축. FBC는 9분의 20p 압축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4년 서울시입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자, AB 부재. 이 AB 부재의 AD 부재.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그마 F X는 0 플러스 60 마이너스 맞죠? HA는 0. 따라서 HA는 60kN. 시그마 여기입니다. 시그마 MC는 0 플러스 60 곱하기 자 이거는 60이죠. 60 곱하기 4 마이너스 40 곱하기 3 마이너스 VA 곱하기 6은 0. 따라서 240 VA는 20kN. 방향 맞고요. 이게 20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절전법을 이용합니다. 시그마 똑같아요. 이것도 5, 4, 3이니까 맞죠? 시그마 FY는 0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
20. 올라가는 거 얼마? 밑으로 내려. 알지? F의 딩크가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임시로 잡겠습니다. 따라서 F 플러스 F AD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따라서 F AD는 25kN 인장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AT가 받는 힘 나왔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 시방식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재 CG와 DE를 구해라. 먼저, 이 상태에서 이걸 봅시다. 그냥 쉽게 볼게요. 이 같은 경우 그냥 이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C점이잖아. 뭐 이렇게 되겠지. 내려왔으니까 내려오겠지. 10N F CG F CB F CD 따라서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거 플러스 내려왔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FCG는 0. 따라서 FCG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FCG는 10N. 멀다? 압축이다.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거 봅시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F, D, E가 있고요. 4, 3, 5가 나오겠죠. 2. 외부에 5N. 어떻게? 시그마, FI는 0입니다. 없잖아. 5분의 4, F, D, E는 0. 따라서 F, D, E는 이해하시겠나요? 부재 CG 이런 식으로 지방직이 나옵니다. 나중에 임용고시에서는 발력을 구해라. 다 나오겠죠? 자, 오늘 예제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나씩 복습하겠습니다. 2차제 기간제, 아니, 국가지 발력. 맞죠? 그리고 절적법 이용한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0 서울시 절전법. 맞죠? 그 다음에 지방지 CG 이렇게. 자, 이상. 2022년 5월 1일.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